어느 한적한 오후 전쟁으로 인해 하반신 불구가 된 하야시바가 집으로 향하는데 若い巡査が来てただろう。巡査さん。가요。하반신장애로인해남자구실또한할수없는하야시바。じっとしてろ。じっとしてろ。あなた。調べりゃすぐわかる。あなた、何を調べるんですか。どけだって調べりゃわかるんだ。あなた。やめて。やめてください。그는이제더이상아내의밤을만족시켜줄수없다는불안감에어느순간부터아내카요의외도를의심하기시작합니다さっきまで男がいたろ誰もいませんいた!いたいたいたいた見せろやめてやめて見せろやめてください見せろ그러던어느날매일독수공방신세로외로움에지쳐가던아내카유는어느순간부터스스로자기위로를하기시작했고바로그때그곳을순찰중이던경찰하시모토가그녀의음란한모습을우연히목격하게되는데옥상결국하시모토는그녀의아름다운자태에욕구를참지못하고그녀의집으로들어서죠다른이모이마센갈때ください好きです。やめてください。やめて、やめて。그날이후두른불같은육체적사랑을나누며둘의관계는깊어지기시작하고하지만늘아내의외도를의심하던남편에게결국둘의관계는들통나버립니다그날밤나도지기나도지기남편하야시바는외도한아내카요를매로다스리기시작하고아이소크비니시테야크비니시테고노마츠카라오이다시테야야메테쿠다사이아노시토가와르인지아리마세오이다시테야이에소레야지가이마스소레야하야시바산노간징아이스간징아이또한그는그사실을경찰서장에게밀고해하시모토는경찰자리에서잘리게되죠아나도이때君は関係を持つだけの理由にはならないだろう関係など持っておりませんですから林場さんは非常に嫉妬深くて아내에대한믿음이깨져버린하야시바는밤마다카요에게당장이라도죽일듯한행동들을하기시작하는데水水持ってこい水持ってこい
足が悪いと言ってバカにすんなよ。俺は戦争に行って何人も人間を殺してきたんだ。早くせんか。결국 눈엣가시 같은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 카요와 불륜남인 하시모토는 둘만의 은밀한 계획을 진행하고, 그렇게 카요의 손에 남편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카요! 순진하기만 했던 카요는 자신이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 후 경찰에서 잘려버린 불륜남 하시모토는 카요의 경제적 도움으로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시모토군과 帰ってくんですか? 에. 에요나, 하시모토와 대학行くんだもんの. 요, 오가이리. 어. 오가이나사이. 아. 하지만. 何やってんだ, あいつ. どなたか一緒?おい、こっちだ。はい。彼는 아무 거리낌 없이 유학 생활 중 만나게 된 코코라는 여자를 카요 앞에 데려오죠. 하지메마시테. 아내다요. 아, 사치코데스. 요로시쿠. 자, 이거가 네산. 네산. 그녀는 하시모토의 행동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남편을 독살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카요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하시모토는 뻔뻔하게도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카요에게 전합니다. 俺あんたの方が好きだよ。どうして?あいつ寝たよ。寝たんだよ、あいつは。カ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하시모토는 그것을 약점으로 그녀를 막무가내로 대하기 시작했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그들을 목격하게 되는 코코. いいのか、そんなことして。出て行ってください。俺がいなくなったらその体どうすんだよ。金をくれ。お金なんてありません。このうちくれよ。 明日 東京 帰ろ。 あんた ひどい人ね。 何が? お姉さんなんて嘘ね。金づるだよ、金づる。 그와 결혼하기 위해 전 재산을 그에게 준 코코 또한 하시모토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맞았더라, 맞았더라. 너 가니 가시대.
何言ってんだ。俺たちは夫婦になるんだろう。返して、私が貸したお金返して。いいのか、結婚しなくても。返してよ。あれは私が一生懸命働いて貯めたお金なのよ。다음 날 하시모토는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死なないで ください. あんな男のことで死んだりしちゃつまんないわ. あなたは強いのね. あたしバカだったんです. 하시모토에게 전 재산을 바친 그녀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기로 하는데. 私、行くところがないんです。勤めも辞めちゃったし。歩きましょう。1年後。誰？ターボさん。どうしたの？寒いじゃないの、入りなさいよ。동네사람들에게늘놀림받던거렁뱅이바오가카요의집을찾아옵니다。お腹は？예。これどうかしら。まだ寒いから。よかったら。모두가그를무시하며놀려댔지만카요는언제나그를따뜻하게대해주었고。すいません。どうしたの？親切にしてくれるのはおかよさんだけです。ターボさんが親切だからよ。はい、甘酒。그런그녀의따뜻함과친절함에거지바오는그녀를언제나지켜주겠다는결심을하죠。한편그녀와함께살고있는코코는많은돈을벌기위해게이샤가되기로마음먹고코코는빨리목돈을벌어신세지고있는카요의품을떠나려는생각인데그날밤둘은동네조용한노천탕을찾아하루의피로를풀려합니다。誰？そこにいるの誰？俺、俺です。覗いたりしないでよ。覗いたり、しません。ターボさんよ。あ、ターボ。거렁뱅이바오는카요가온천을즐길때면행여누군가가카요의알몸을훔쳐볼까봐늘그녀의곁을지키고있었고どこに寝てんの、あの人。そこのポンプ小屋。あ、あそこなら冬の間でもあったかい。共同浴場の掃除したり、力仕事を頼まれたりして暮らしてるらしいわ。お姉さんのこと好きなんじゃないの？まさか。手袋をあげたのよ。あ、そのお礼か。ワイトちゃんとしてんのね。うわっ！抱いてくれ！俺だ、俺だ！抱いてくれ！그때우연히후쿠미란남자가그곳을지나가는데コッパが俺に逆らうとこの街に俺に用意になるぞ。やめてください。やめ
손질하랍니다. 진아. 나니만 곤나 부쏘나 로덴브로니 하이란데모 하네. 아타시노 하다카 미타쿠테 요루노 카하라마에 데테키탄데쇼? 違う違う. 아유노 시카케오 미니키탄다. 하지메마시테 하야시바카요토모시마스. 이이노요. 손나 데네니 아이사츠 난카 시나쿠테모. 그 인연으로 사업 수완이 좋던 후쿠미는 그녀들의 아름다운 자태에 그녀들의 매니지먼트가 되어 돈을 벌려 하죠. 어떻게 나리마사. 코노 바이텐오 소쿠리 토리하랍타네. 안타노 미세요 츠쿠리타인다요. 와타시노 미세. 후쿠미는 카요의 옷 만드는 재능을 높이 사 그녀를 위한 샵까지 만들어 그녀의 옷을 브랜드화 시키려 하고. 안타니 키테모라테 지츠에오 시테모라에바 모 소리야 이치반 인다가 도다로. 기운이 써 이와레테모. もちろんね、すぐに返事をしろとは言わないです。店を出す権利金とか、そういうのは一切いらないからね。 후쿠미는 코코 또한 홍보를 통해 당대 최고의 게이샤로 만들어 유명세를 타게 해 돈을 벌어들이려 합니다. 하나무사, 오마이노 기레나 하다가데 객관 완사도 그른다. 요소카나이데요. 그때의 포스터다. 가와이이네. 하지만 おかえりなさいませ。おかえりなさいませ。おかえりなさいませ。 후쿠미의 아내가 그녀들에게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으며 후원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건다 다라시쿠. 안타니 키토는 잖아이. 옥산 데스. 하야시 바카요 데스. 난노 마네 코레와. 카요의 아름다운 모습에 후쿠미의 아내는 대가도 없이 투자한 남편과 카요의 관계를 의심하는데. 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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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쿠미는 그녀를 찾아와 용서를 빌며 계속 같이 일하자고 카요를 설득하죠. 여보와 병원에 쓰리다 가지마스. 네. 니도토. 도카 모토도리니 가이트키테 구다사이. 후쿠미산. 타도이마스. 후쿠미さん、泣いてんの？泣いたりはせんよ。頼んでるんだよ。후쿠미さんが泣いたりすんのね。후쿠미는 돈 때문에 원치 않는 정략 결혼을 해 자신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속내를 카요에게 털어놓고. 그렇단 여보 못들도. 人には 이엔 것도 바가리데네. 望んで もらった 女房 じゃないけれど 死んだ おふくろが 連れてきた 女房でね 誰にも 文句は 言えんよ. 며칠 후 후쿠미는 아내를 몇 달간 강제로 어디론가 멀리 보내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곤방와. 어. 遅くなりました. 카요와 코코의 전 재산을 등쳐먹고 종적을 감췄던 전직 경찰 하시모토가 코코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아다리마
말아요. 뭐해? 이다로. 뭐해? 그는 또 다시 게이샤가 된 코코를 막무가내로 대하는데. 바다칸이나래요. 오카네 세비인이 来たのね. 사치코. 오마에のことが忘れられないんだよ. 가요も一緒なのか? 違うわよ! ごまかしてもダメだ. そうか. 가요も一緒にいるのか? 그는 코코가 아직 카요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산이 대다시더라. 承知しないからね. 도承知しないんだ. 에? 카요가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있던 하시모토는 또다시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죠. 야메테 쿠다사이! 안타 오레카라 니게라레루토 모테라. 소다로? 우리타치 부부다타지. 그 위에 히토니와 이에나이 나카마다요. お客さん、ここはその方お一人の貸し切りになっております。貸し切り？はい、そうです。お出になってください。 하지만 때마침 후쿠미가 나타나 그녀의 위기 상황을 모면시켜 줍니다. あんた誰だ? ここの主人です。お出になってください。いてくれって言ってるだろう。あなたはうちのお客じゃない。この丹前はうちの丹前じゃありません。だから 出て行ってくれと言ってるんです。今後一切カヤさんの前に現れないと約束をしてくださればそれだけのお礼は出します。お礼? 그가 카요의 전 남친인 사실을 알게 된 후쿠미는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하시모토에게 큰 돈을 건네려 하고. これでお帰りになってください。 いいから座って。 그렇게 하시모토가 떠나자 후쿠미는 그간 숨겨왔던 카요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말하는데. 카요사, 아나타니와 ずっと ここに 座っていてほしいんだ. 達也のこと 것과 ちゃんとする。 오이, 바보.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걸림돌인 후쿠미. 그는 거렁뱅이 바오에게 카요가 행복해질 수 있다며 그를 설득해 자신의 아내를 처리하려 하죠. 와갔다. 잔또 약거라. 결국 카요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간 바오는 후쿠미의 아내를 처리합니다. 바보상! 야마토각의 오카미상은 진다노. 신다노? 登山電車から落ちて。 후쿠미의 아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카요는 단번에 범인이 바오임을 직감하고. 에이, ずっとここで寝てたの。
그러나 바오는 후쿠미의 명령대로 자신은 결백하다는 말을 카요에게 전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하는데 마침내 후쿠미와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는 카요. 그녀의 행복해하는 미소에 바오는 뛸 듯이 기뻐하죠. 疲れたろ. 風呂に 入ろうか. どんなにその日を待ち焦がれていたか知れない. よし, 行こう. お話があります. 話ならいつでもゆっくり聞ける. どうか聞いてください. 本当はここへ来る前にお話し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んですけど、どうしても勇気がなく。カヨさん、そんな話なら聞きたくない。でも私は黙ってるわけじゃない。私は何も聞かない。 그날 밤 카요는 자신의 지난 일을 후쿠미에게 모두 사실대로 말하려 하고. 이카. 이네. 니도토. 過去のことを口にしちゃいけない. 하지만 후쿠미는 모든 일을 가슴에 묻어두라며 자신과의 행복한 미래를 그녀에게 약속합니다. 몇 달 후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해버린 하시모토는 다시 코코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いい格好してるな。カヨの前に姿見せなきゃいいんだろう。あんた、どこまで喋れば気が済むのよ。話し忘れたことを話しに来ただけだよ。話し忘れた? 그녀는 그가 또다시 자신과 카요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어이 次で 오리는 거요? 次 등어 오리는 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코코는 그를 제거하려 하지만 도리어 자신이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코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카요. 카요는 하시모토가 코코를 죽였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채고 하시모토의 전화에 대가게 있던데. 하시모토에 아우노카. 사치코와 하시모토에 殺されたんです. 도시테 殺されるんだ. 殺されたんです. 그 충격에 카요는 하시모토와 짜고 지난날 남편을 독살한 사실을 후쿠미에게 털어놓는데 오야, 우리から 逃げられると思うか?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쿠미 또한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 매일 밤 그녀에게 변태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 하고 그런다. 매일 밤 그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바오에게 행여나 응징당하게 될까 봐 그는 바오를 살살 구슬리는데 사키야 스마나갔다나. 너에게 호비를 하러. 바오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후쿠미. 나에게
番好きなもの言ってみろ。ん？金か？カヨさん。그러자바우는카우를안고싶다고말합니다一度だけ카요を抱かしてやる하지만 그때 후쿠미는 눈에 가시 같던 바울을 제거하려하고하지만 카요는 위기에 처한 바울을 구하는데 그렇게후쿠미는그들의손에최후를맡게되죠결국바우는충격에쓰러진카요를업고집을뛰쳐나오고카요는마지막까지자신을도운바우에게자신을떠나멀리도망가라고이야기하는데나다시놓고또好きでしょ私はひどい女よ汚れています佳代さんは綺麗だよ하지만바우는끝까지그녀곁을지키며카요의곁을떠나려하지않습니다결국그들은경찰에쫓기는신세가되고ここで用を明かした。경찰의추격을눈치챈그들은험한눈길을헤치며도망치기시작하는데너왔네너왔네그들은자신들의운명이끝에다다랐음을직감이라도했던것일까요마지막으로서로의얼굴을마주하며장난치기시작합니다
실패와 배고픔에 지쳐가던 그들은 결국 끈질긴 경찰의 추격에 잡히게 되고. 뒤져 가게 사서 돌아가요. 하야시바 카요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녀는 전 남편까지 독살한 사실을 자백하며 하시모토 또한 경찰에 연행되는데 자신이 살해했다고 이같대 両方とも 시계각모다 우리도 그 도박치를 受けたんだ. 결국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카요. 그렇게 그녀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